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각각 0.22%, 0.9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죠. 9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최고치인 5.25에서 5.5%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요. 다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성명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FOMC 성명서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난 성명서에서 수정되거나 추가된 부분인데요. 경제활동이 완만한에서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이 바뀌었고, 일자리 창출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강하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경제는 물론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의미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어 연준이 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점도표로 넘어가 보면 연준 위원 19명 중 과반 이상인 12명이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6월 점도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 기준금리가 5.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내년 말 금리 수준은 4.6%에서 5.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이전에 4회에서 2회로 줄어든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다소 매파적인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 것은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더 나아가 시장이 기대하는 연착륙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연준의 경제 전망을 담은 경제 전망 요약 SEP를 보면 GDP, 즉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6월에 1%에서 2.1%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생각과 달리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착륙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위험 요인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고금리 장기화와 경제 성장 가속화 가능성,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리고 금융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 금리를 예상만큼 빨리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이 맞을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측이 맞을지,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전날 장중 93달러를 돌파했던 WTI 다시 90달러대로 내려왔고요. 브렌트유도 1% 넘게 떨어져 9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인데요. 2년물 국채금리 5.1%를 돌파하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3% 후반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